지금부터 일제강점기 의열단과 조선의용대 지도의원을 지내시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내무차장과 국무위원을 역임하시며 좌우 합작과 통합에 힘쓰셨고 또 해방 이후 이승만, 박정희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화 투쟁의 선봉에 서서 신민당 창당의 주역으로 활동하신 우남 김성숙 선생의 제53주기 추모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왼편에 있는 태극기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달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화상천리 화려강사 다음으로 조국의 독립과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우남 김성숙 선생과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순국 선열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계속해서 바쁘신 와중에도 우남 김성숙 선생 제53주기 추모제에 참석해 주신 네 외빈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남 김성숙 선생의 유족으로 친손녀 김경선님, 조카 김정욱님, 조카 신대현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대중께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를 대표해 서울지방보훈청 이승우 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사단법인 항일독립선열 선양단체연합 함세웅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 김수삼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BBS 불교방송 이선재 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차리석 선생 기념사업회 차영조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남상목 의병장 기념사업회 남기형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운산 장군 기념사업회 최성주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남 김성숙 선생 제53주기 추모제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다음은 내빈분들의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주최 측인 사단법인 우남 김성숙 선생 기념사업회를 대표해 본 기념사업회 이사이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님의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영길입니다. 우남 김성숙 선생님의 제53주기 추모제에 이렇게 추모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조국과 민족을 위해 평생 싸우신 우남 김성숙 선생님의 숭고한 뜻과 그 삶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바칩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본회는 끝이 없어야 합니다. 우남 김성숙 선생님과 같이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선열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지금의 자유와 평화를, 오늘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뜻을 잊지 않고 우리 후배들에게도 계속 전승시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항상 1980년 5월 27일 새벽 전남 도청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도청에서 어린 학생들이 교련복을 입고 총을 들고 죽음의 공포 앞에서 떨고 있을 때, 금남로를 울리는 탱크의 캐터필러 소리를 들고 그 총을 놓고 도망가지 않고 그 학생들과 함께 도청을 사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매일 저에게 물어보는 반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독립운동 열사를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불과 100년도 안 되는 몇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일제하의 회유 속에, 또한 잡히면 수많은 모진 고문과 목숨을 바쳐야 된 그러한 엄혹한 상황 속에서 신념을 굽히지 않고 독립투쟁에 나선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민주화된 시기에도 우리의 안일과 나태함으로 누가 잡아가는 것도 아닌데 조그만의 자신의 이해 때문에 자신을 변절하고 투항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 엄혹한 시기에 조국의 독립의 꿈을 멈추지 않고 일제가 계속될 거라고 말하는 내선일체 오족협파를 외치면서 덴노하이가 반자를 외치던 수많은 친일 세력들의 회유 속에 굴복하지 않고 민족의 독립의 꿈을 꾸며 한계를 걸어왔던 우남 김성숙 선생님과 독립운동 선배들의 한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그들의 뜻을 지금 이어가는 우리가 이어서 민족의 이 분단의 역사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갈 우리 후배들을 잘 키워내야 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해가는데 이 새로운 정권 하에서도 저희가 야당으로서
민족의 독립정신을 선양 계승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잘 뒷받침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의 추모사 함께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정부 대표로 서울지방보훈청 이승우 청장님의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이승우 청장님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남 김성숙 선생님의 서거 53주기를 맞아서 선생님의 애국혼을 기리기 위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의 독립과 민주화를 위해 일생을 바치신 선생님의 영전에 삼가 추모의 뜻을 바칩니다. 우남 선생님의 생애는 마치 올곧은 대나무와도 같았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던 고난의 밤과 혹독한 격동의 역사도 선생님의 조국에 대한 숭고한 정신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일생을 애국의 정신을 지키고자 자신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오셨습니다.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지난날 선생님께서 보여주셨던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받들어 새로운 도약의 길을 걷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의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 함세웅 회장님의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함세웅 회장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경건한 시간입니다. 우리 우남 김성숙 우리 스님이셨어요. 저는 종교인으로서 더욱 우리 스님, 우리 독립운동가 선배님 마음속에 모시고 늘 기도를 올리는데 제가 올 때마다 종교인으로서 그 정화의 의미, 우리가 선조들을 기리고 또 조상들의 은덕을 기리는 차례나 제사 올리기 전에 다 정화의식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 예식 자체가 나 개인을 위한 정화의식, 또 공동체를 위한 정화의식, 남북의 일치와 화합을 위한 정화의식이다, 이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우리 김성숙 애국지사 우리 스님의 삶을 늘 그 과정을 읽을 때마다 한평생 이분이 일제시대 때 3.1 독립운동에 함께 하셔서 옥구를 치르셨다가 또 의열단 독립운동을 하셨고 그 이후에 해방되신 이후에 우리나라 내 땅에 와서 이승만 또 박정희 시대 때 무려 또 네 번이나 옥구를 치르셨어요. 어떻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몸바치셨던 우리 선조가 이승만 박정희 때 옥고를 치를 수 있었을까, 이 물음을 늘 제기해야 됩니다. 저는 이곳 국립현충원에 와서 참배하고 기도 올릴 때마다 그 모순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독립 뭐 우리 지사들 선녀들 계시고 또 나라를 지켜주었던 우리 순국 장병 또 경찰 공직자들도 계시는데 또 일본에 앞잡이가 되셨던 친일파들도 이 묘역에 또 묻혀 계신 거예요. 이런 민족사적 모순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작 때 애국가 아리랑 애국가로 임진택 명창께서 주도하셔서 부르셨는데 우리 그 애국가의 작곡가가 안익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익태는 친일파 또 나치에 협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작곡한 그 애국가를 지금도 부르고 있는 오늘의 현실. 넌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안익태가 작곡한 그 애국가를 바꾸는 것이 순국선열들이 기리는 참 뜻입니다. 우리들 안에 참으로 큰 모순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하나씩 바꿔가면서 민족에 대한 진지한 성찰, 애국심의 발로
남북의 평화공존을 위한 이러한 다짐이 숭익선열이 된 우리들의 참 공경의 뜻이 되어간다고 확신합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 우리 남북 8천만 개의 영육한 건강을 기원하면서 순국선녀들 기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오남 김성숙 선생의 정치적 동지셨던 고 김대중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국회의원님의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김홍걸 의원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꽃피는 봄이 이렇게 왔는데 우리들의 마음이 참 우울하고 무겁기만 합니다. 이 국립묘지에서 이 친일파와 독립운동가를 분리하는 일도 저도 뭐 재작년에 법안도 발의하고 했지만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우남 선생님께서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참 참담하고 죄송스러운 심정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독립운동을 하셨고 독립된 조국에서 일제시대보다 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시고 탄압을 당하셨으면서도 끝까지 군사독재정권과 싸우고 이승만 독재정권과 싸우시면서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위해서 마지막 노력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그 김성숙 선생님의 그 정신을 우리가 제대로 본받는다면 언젠가는 우리가 희망하던 그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멀고 힘든 길이지만 한 발자국씩 가다 보면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선생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걸 의원님의 추모사였습니다. 다음은 BBS 불교방송 이선재 사장님의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독립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우남 김성숙 선생 53주기를 추모하는 자리에 저도 함께할 수 있어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남 선생은 태오 스님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1916년 경기도 용문사로 출가하시고 봉선사 홍월초 스님 문화에서 스님으로 수행하시면서도 아주 젊은 나이에 3.1 독립 만세운동에도 주도적으로 참가하셨습니다. 또 남양주 봉선사에서 만해 한용원 선생 등 불교계 항일 독립운동가들과도 많은 교류를 하셨습니다. 우리 BBS 불교방송은 대한민국을 더 나은 미래로 이끌어오신 우남 선생의 애국 애족 정신과 또 국가에 대한 무한한 헌신을 방송을 통해서 많은 시청자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현재 BBS 불교방송에서는 TV와 라디오를 통해 우남 선생의 숭고한 독립운동과 민주화 정신을 연구하고 또 선양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남 선생과 독립운동가들을 소개하는 광복절 특집 다큐멘터리 또 우남 로드 탐방 행사, UCC 공모전 등 다양한 사업을 기념회와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추모제를 계기로 우남 선생의 숭고한 독립정신이 면면이 이어져서 더욱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남 선생의 고귀한 정신과 가르침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바라며 이 땅에 크나큰 발자취 또 올바른 이정표를 남겨주신 우남 선생의 명복을 빌며 극락왕생을 발언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남 김성숙 선생에 대한 약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약사보고는 우남 김성숙 연구소 이재무 연구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남 김성숙 선생님의 약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남 김성숙 선생께서는 평북 철산에서 출생하셨으며 이후 경기도 고양군으로 전적하셨고 본가는 상산입니다. 1916년 양평 용문사에서 출가하셨고 남양주 봉선사에서 수행하셨습니다. 1919년 승려들과 비밀리에 독립선서를 만들어 대중에게 살포하는 등 3.1 독립투쟁을 주도하시다 일경에 체포, 서대문 형무소에서 2년간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1923년 중국 북경으로 망명하시어 민국대학에 입학, 정치경제학을 공부하며 고려 유학생을 조직하여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혁명단체인 창일당을 조직, 혁명이란 기관지를 발행하셨습니다. 한국 독립투쟁사의 대표적인 단체인 의열단에 가입하여 의열단의 선전부장과 혁명동맹의 주필로 활동하셨습니다. 1925년 중국의 중산 손문이 이끄는 국민혁명에 가담한 관계로 북경 정부의 탄압을 받아 광동성 광저우 소재 중산대학으로 옮겨 정치경제학을 공부하셨습니다. 1926년 김원봉 등과 조선민족혁명당을 결성하였고 김원봉, 김산, 오성윤과 의열단 지도부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또한 유학 한국혁명청년회를 조직하시고 기관지 혁명행동을 발간하셨습니다. 1928년 중산대 정치학과를 졸업 후 제중국 조선청년총연맹을 조직하여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 광동 교문에도 참여하셨습니다. 이후 상해로 이주하여 중국 전역의 한국인 청년을 모아 제중국 조선청년총연맹을 조직하여 항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셨습니다. 1936년 조선민족해방동맹을 결성하고 기관지인 민족해방을 통해 전 민족의 반제국주의 투쟁과 각 독립투쟁단체의 통합을 주창하셨습니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무력투쟁조직을 통합 조선민족전선연맹을 결성하시어 선전부장을 맡아 민족전선을 간행하셨습니다. 1938년 기관지인 의용대통신을 펴내시고 항일 독립투쟁의 중추적인 지도자로 활약하셨습니다. 호북성 항구로 이동하여 김원봉과 함께 조선의용대를 조직하시고 지도위원 겸 정치부장에 선임되셨습니다. 1940년 2월 충칭에서 조선민족해방투쟁동맹을 새롭게 발족하셨습니다. 1942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단결을 강화하기 위해 민족전선연맹을 해체하고 임시정부와 통합하면서 임시정부 내무차장에 취임하셨습니다. 1943년 부인 두지웨이 여사와 함께 임시정부 외무부의 외교연구위원으로 외교전반에서 활동하셨고 임시정부 내 선전위원으로 선출되셨으며 국무위원에 선임되어 외교 업무를 맡으시는 등 항일 독립투쟁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1945년 광복을 맞이하여 황국 좌우합작을 주창하며 몽양 여운형 선생과 함께 근로인민당을 조직하고 좌우합작운동을 펼치셨습니다. 1946년 임정희 미군정자문기관인 민주의원에 참가하자 미군정을 반대하여 전주형무소에서 6개월간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1947년 근로인민당 중앙위원회 선출되신 후 1951년 일사후퇴 때 부산으로 내려갔다가 부역자로 체포되어 부산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1955년 죽산 조봉암 등과 진보당 추진위원회를 주도하신 후 통일사회당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1957년 혁신세력 대동통일준비위원회를 조직한 후 진보당, 민주혁신당, 노동당, 대중당까지 통합하려 노력하였으나 이승만 정권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1961년 통일사회당 정치위원으로 선출되었으나 박정희 정권의 군사 쿠데타 이후 혁신계 인사로 낙인 찍혀 10개월간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1966년 신한당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정무위원으로 활약하셨고 1967년 신한당과 민주당이 통합되고 신민당 창당을 주도하시며 운영위원으로 활약하신 후 1968년 신민당 지도위원으로 선출되셨습니다. 1969년 4월 12일 오랜 가난과 병고로 고생하시다 지금의 광진구 구이동 소재 동지들이 비나 피하라며 마련해준 한 칸짜리 방 피우정에서 서거하셨습니다. 1982년 대한민국 정부는 고 우남 김성숙 선생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고 2004년 김영삼 정부의 국립묘지 임시정부 요인 묘역 조성에 따라 지금의 국립서울현충원 임시정부 묘인 묘역 21호에 유해가 안장되셨습니다.
2008년 4월 국가보훈처 광복회 독립기념관이 공동 주관하여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남 김성수 선생의 약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 4월 12일 우남 김성숙 연구소장 이재우. 다음 순서는 우남 선생에 대한 추모 공연인데요. 특히 이번 53주기에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희생했지만 존재 자체도 잘 알려지지 않은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처참하고 고단했던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범패와 작범무 예능 보유자이신 능화 스님 그리고 그 수제자분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범패와 작범무 보존회의 도량계 나비춤 천수바라 천수와 공연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무대는 퓨전 국악그룹 비단의 추모곡 공연이 있겠는데요. 조국 독립에 열망이 서린 서대문 형무소를 거쳐간 독립투사의 저항의식이 담긴 곡 영웅의 제국 가장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국을 위한 순결한 사랑에 대한 우남 선생과 두진회의 여사를 기리면서 헌정의 의미로 열반의 주문과 가락지의 꿈이 연속으로 공연될 예정입니다. 자, 우리 퓨전 국악그룹 비단의 추모곡 공연 큰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가족분들께서 헌화와 분향을 위해서 무대로 이동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고인의 명복을 비는 국방부 의장대의 조총 발사와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중인 분이 계신다면 자리에 서서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총 소리에 놀라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의장대 조총 발사! 일동 묵념.